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용왕이 자신의 궁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맥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하며 그 경전이 보살의 수행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용왕은 왕비의 병을 계기로 이 경전을 그 나라에 전파하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인연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강 산맥경론 본상 여기에 해석을 지금 칠라국 사문 원효께서 서술했다. 그 다음에 이걸 교정본 것은 동명거사 우바세 유경종이 교정을 보았다. 교열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갈까요? 이것이 원효대사 해석까지 원효대사 해석까지 해요 이거. 경문은 저 밑에서부터 나오는데 경문은 1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전에 지금 5페이지죠 지금 5페이지는 금강산맥경 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목에 대한 차경을 약계 사문 분별호리니 이 경을 대략 네 가지 부문으로 분별을 하겠다. 분별한 말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분류해서 해석을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대의를 수라고 감옥입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다음은 경에 대한 종취를 분별하고 세 번째는 금강산맥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명칭을 해석하고 네 번째는 문의를 소석한다. 문의란 말은 경문입니다. 경문 여시하면 그 이후부터가 경문 그 뜻을 문의를 소자는 소석이라고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소라고도 합니다. 녹힐 소자 소화를 시키는 것이 제대로 잘 알고 해석을 잘하면 소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화가 못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소라고 했죠. 문의를 소석한다. 19페이지 이거 넷째 줄에 제4과 문 해석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19페이지 넷째 줄 잔줄에 나오죠. 좌하는 제4과문 해석이란 말이 여기처럼 소문이라고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석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글 짓는 그 솜씨를 잘 알아야지 모르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감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네 번째 감옥이 바로 19페이지 넷째 줄 한 칸 내려 써가지고 잘게 쓴 거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시아문부터는 제4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데 해당이 되고 그 앞에 세 가지만 지금 경 앞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금강산맥경론 이 금강산맥경을 해석한 것이 속장경에 보면은 원효대사 외에도 두 분이 더 있어요. 영나라 때 해석도 있고 청나라 때 해석도 있는데 대조에서 보니까 원효대사의 해석만 못하대요. 그리고는 별로 해석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해석한 이 금강산맥경론은 원효스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스님은 해석한 것이 전해지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 연기가 있습니다. 금강산맥경을 해석하게 된
출처가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337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원효전이라고 나오죠. 신라국 항룡사 사문 원효전이라 해가지고 고승전에 나왔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사유부터 알려면은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뒤에가 붙었죠. 34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두 장 정도가 원효대사에 대한 그 고승전에 나온 전기입니다. 송나라 것이 저 찬영법사가 고승전 30권인가 뭐 썼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금강 산매경은 그야말로 참 묘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왕 부인이 뇌에 혹이 생긴 그런 종기가 생긴 병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왕 부인은 무혈왕인지 문무왕인지는 여기에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자관 왕비가 요즘 말하면 뇌암이죠. 예? 암 같은 거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백약이 무효라요. 여러 가지 약을 써봤자 효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왕이나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산천에 기도를 드렸죠. 그래도 소용이 없었는데 어떤 무당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타국에 가서 약을 구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무당이 그렇게 점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바다에 이제 저 서해바다에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가서 그 좋은 의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당나라 가기 전에 바다 그 파도 속에서 어떤 한 늙은이가 나타나가지고 파도를 헤치고 그 파도 밖으로 솟아 올라가지고 배를 그냥 잡고 배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라에서 보낸 사신을 데리고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궁입니다. 용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용궁 궁전이 화려하고 장엄 아주 의리의리 하는데 거기에 용왕이 계셨다 이거예요. 용왕 이름이 금해라는 용왕이요. 그래서 용궁에서 이 금강 산매경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왕 금해가 그 신라의 사신 보고 말하기를 너 나라 부인은 바로 청계의 셋째 딸인데 나의 궁중에 용궁 가운데 금강 산매경이 그전부터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각 원통이며 또는 보살행을 보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된 가장 좋은 경이다 말. 이각이란 말은 본각과 치각이죠. 이각을 말한 거다 말이죠. 원통법을 말한 거죠. 보살행도 여기서 말했고. 그런데 지금 왕비 왕의 부인의 왕부인의 그 병에 의지해서 그런 좋은 증상년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경을 붙여주어서 그 나라에 가서 유포를 하게 그렇게 지금 사신을 이 용궁에까지 데리고 온 거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 30장 된 종이로 된 이 경을 금강 산매경이 약 30장 지금 세석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경만 추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30장 정도 되는 그 종이 경을 가지고 신라에서 들어온 사신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왕 금해가 말하기를 이기영이 바다에 들어갈 때 혹시 마구니한테 어떤 사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그러면서 왕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장단지를 째요. 째고서 그 속에다 넣어줬어요. 이것이 경책을, 종이를. 그리고는 밀봉을 간 거요. 나부로 그냥 요즘 말하면 정형 수선하듯이 꿰맸죠. 그리고 딱 밀봉을 하고 약으로 발라버리니까 그 장단지가 그전과 똑같이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용왕이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대한대사 있죠? 대한대사 대한성자를 지켜서 이걸 이 순서를 다 맞추라 이거예요. 그냥 주죽박죽 이렇게 종이 그냥 경 종이가 한 30장 되는 것을 막 섞어놨죠. 그것을 이제 대한대사를 초청해가지고 대한대사한테 이것을 순서를 다 맞추면 될 거다 말이지. 그리고 원효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금강 산매경 소를 지어서, 소란 것은 해석입니다. 주석을 지어가지고 강을 하게 되면은 왕의 부인이 병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 약으로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저 설산에 있는 아가타 약이라도 못 고칠 거다 말이야. 이보다 더 못할 거다 말이지. 그리고서 용왕이 그 신라 사신을 보내서 바다 밖으로 전송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신라에 돌아온 거예요. 중국 가기 전에, 중국은 가지 않고. 그때 왕이 그 사실을 듣고 기뻐해서 대한대사, 대한성자를 불러가지고 순서를 다 이제 제대로 이제 맞춘다면, 순서 맞추기야 뭐 쉽지요. 뭐 나보고 순서 맞추라도 그건 맞추겠는데. 대한법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은 형체와 복장이 특이한 분이라고. 걸뱅이처럼 걸뱅이 속에서 대한대한하고 늘 걸뱅이하고 같이 놀고 저 시장바닥에 다니면서 동발을 치죠. 구리로 된 발이를 치면서 대한대한 늘 대한대한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별호를 대한대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말이 좋지 않아요. 크게 편안하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보다 대한이요 대한이요 대한하십니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영광도서 전화받을 때 어디입니까 하면 영광입니다 하면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광도서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도서가 불교 신자라요. 나도 잘 압니다. 아까 오다가 그 사장 만났었는데 그분 부인도 잘하다니요. 그 전에 정혜원 그 포개당 칠 때 돈 100만 원을 나한테 말없이 치주한 분인데 내가 잘 찾아가지도 안 하지. 나는 특별한 일 있으면 찾아가까. 그렇지 않으면 잘 친도집에 내가 안 다니는 성질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늘 지나다니도 안 다녔는데 아까 사장 만나가지고 모르겠냐고 인사를 자청하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영광이라고. 그래서 찾아오시라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대한대한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법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라의 왕이 대한법사에게 이제 그 경의 폐지를 정리를 해서 순서를 맞추라고 하니까 대한법사가 경만 가지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왕궁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법사가 경을 가지고 그걸 순서를 다 맞춰가지고 품을, 팔품을 만든 거예요. 품이 여덟 품이죠.
금강산매경이 상중하 체원인데 품은 팔품이라요. 옛날에는 그 품사도 팔품사가 있었죠. 지금은 12품사인가 뭐 13품사인가 있는데 팔품은 저기 제목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보면은 품목에 맨 처음 그 상권이 두 품이고 중권이 세 품이고 하권도 세 품이고 그래서 전부에서 팔품이죠.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사는 그 경을 다 철을 했죠. 순서를 맞추어서 그 폐지를 매긴 거죠. 폐지도 없이 그냥 뒤죽박죽 막 섞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법사가 말씀하시기를 빨리 온효법사를 청해가지고 온효법사에게 이 경을 강하도록 하시오.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지. 그래서 온효법사께서 이 경을 받을 적에 바로 상주에 있었단 말이오. 본생 상주니까 저 경산 쪽이겠죠. 경산이 그때는 상주라고 되어 있는가 보죠. 사신 보고 말하기를 이 경은 본각 시각 두 가지 각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게 339페이지 끝줄에 나오죠. 본시 두각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각성을 준비하라. 각성이라는 것은 소멍에 소가 끊는 구름마 것이 소수레를 준비하라. 그리고 책상하고 또는 것이 벼룻돌 같은 걸 두 소뿔 사이다 두고 말이죠. 소 타고 가면서 썼다는 거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기록할 때 상당히 그 좀 보통 그 평상시보다는 조금 특이한 거 그런 것을 중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 글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참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몰라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승전에. 그래가지고 시종 소술에 위해서 이렇게 줄줄줄 써가지고 5권을 만들었어요. 금강산매경 소를. 그래가지고 왕이 날짜를 정해놓고 태기를 해가지고 황룡사 절에서 지금은 황룡사가 빈터만 남았죠. 칠라의 것이 저 경주에 가보면 황룡사가 바치되어 있습니다. 황룡사 그 절에서 이 금강산매경 온효대사가 이 소를 쓴 것을 강의를 해서 부연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 소를 훔쳐가 버렸어요. 금강산매경 소 다섯 권을 샀는데 그저 온효대사 아가씨 저 뭐야 TV 방송에 나오죠. 무슨 그 삼국기인가 어딘가 온효대사 아가씨 할 때 능해 스님이 훔쳐가 버렸지고 아주 불태워 버렸던가 그렇잖아요. 그 사실로서 왕에게 고백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고서 3일을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3일을 연기해가지고 다시 3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3권으로 된 금강산매경 소라요. 그래서 그 전에 5권 된 것은 도적맞고 도난당하고 5권에서 줄어진 것이 지금 3권이라요. 그래서 이걸 약소라고 합니다. 생략된 소다 말이죠. 5권이 줄어져가지고 3권으로 되었으니까 이걸 금강산매경 약소라요. 이건 3권으로 된 거예요. 5권에서 한 2권이 빠졌죠.
두 군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말이 많이 더 생략되었겠죠. 그래가지고 왕을 유시해서 모든 신하들과 승속 남녀들이 모두 다 법당에 모였죠. 황룡사. 그때 고뇌법사가 이제 고뇌대사께서 아주 참 유창하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면서 설법을 잘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소리가 고뇌법사의 그 설법 소리가 허공에까지 울려 퍼졌다. 고뇌대사가 다시 외쳐 말하기를 옛날에 석가래 100개를 채택할 때는 내가 그 법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과거 인왕경을 백고자 100명의 그 고승을 초청해서 나라에서 백고자 그 인왕경 법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원효대사가 참석하려고 하니까 원효대사가 그 당시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원효대사를 나쁜 사람이라고 왕한테 참소해가지고 원효대사가 거기에 불참하게 되었거든요. 나라에서 선발해가지고 백고자 스님을 이렇게 선정해서 인왕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인왕호국 반야경이라는 그 경을 강의를 할 적에는 원효대사가 참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옛날에 석가래 100개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때 석가래 100개를 가지고 이 지붕을 덮으려고 할 적에는 그때는 내가 그 법회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오늘 아침 오늘날 큰 상량을 하나 걸칠 때는 오직 내가 유독 이 상량 걸치는 법회는 나 혼자 독담이라고 말이지. 나 혼자 아주 제대로 그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 수가 있는가 보죠. 예? 그렇잖아요. 그때 참석 못했던 것이 마치 석가래 100개를 집에다가 걸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죠. 그리고 금강 삼매경을 강의할 때는 그야말로 참 상량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걸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고승들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해서 가슴에 새기고 참여를 했다 말이죠. 그런 사실이 여기에 나옵니다. 원효대사가 그 이 신라 땅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교화하는 것도 가지각색으로 각계각층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교화했는데 혹은 척판하면서는 그걸 던졌지 않아요? 총판 그 판자를 던져서 중국 총림의 천명 대중을 구출했죠. 그래서 척판함이라고 저 기장 어딘가 있죠. 고뇌대사가 창건한 절이죠. 고뇌대사 계시던 거기서 판자를 던져가지고 해동 원효가 척판 구중이라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천성산에 살았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척판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척판함이죠. 해동 원효가 척판 구중이라. 원효대사께서 그 척판암에서 이 척판암에서 판자를 던져가지고 중국 총림의 천명이 거기서 법표를 보고 있는데 그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행 접시 같이 도술로 던져가지고 그것이 그 적파남 거기서 던진 것이 중국 총림 절에 그게 맴돌았거든. 그래서 대중들이 이상한 물체가 절 마당 앞에 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구경하러 모두 하나 둘 나가다가 그 천명이 다 나왔거든. 다 나가니까 그게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죠? 아니 살았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오대산 상원사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스님 희찬 스님은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세상 떴잖아요. 그래서 적파남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명 대중이 오뇌대사를 찾아왔거든. 그래가지고 천성산 가음벌에서 거기서 법회도 열고 그래서 천성암 쪽에서 사셨죠. 천성사에서. 그래서 천성산이랍니다. 저기 대원사 옆에. 또는 물을 품어가지고 불난한 것을 절이 불타려고 하는 것도 끄기도 했고 여러 곳에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돌아가실 때는 육방에서 내가 열반에 든다. 여섯 곳에서 여섯 지방에서 고녀대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열반에 든다는 육방 시면이죠. 육방에서 그 열반을 보였습니다. 적판 구중도 했고 육방에서 여섯 지방에서 그 내가 열반에 든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사실이 있죠. 비결파 같이 정감록 비결파는 오뇌대사가 안 돌아가시고 저 바다에 무인도 섬에서 만나봤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눈썹이 하얗게 오뇌대사 계신다고 언젠가는 나오신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진산 태고사의 전설도 있지요. 그 불공밥 것이 저 가져가고 하는 거 그런 전설과 비슷하네요. 그런 그 지공법사나 배도같이 그래 친통이 도술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분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했죠. 그렇게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 금강 산매 경 그 유통이 되어 있고 금강 산매경이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유통이 된 거고 오뇌대사가 이 해석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왕의 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부인은 병이 다 깨끗이 나아졌죠. 원래는 금강 산매경소라고 되었는 것을 그런데 중국의 삼장 법사들이 소자를 논자로 고쳐준 겁니다. 중국의 스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금강 삼매경소인데 원래가 그런데 이 소자를 없애고 논자로 바꿨죠. 중국의 삼장법사들이 논이 더 좀 좋게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논이나 소나 뭐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 원희법사의 그 논은 종론은 아닙니다. 논도 두 가지가 있는데 종론이 있고 성론이 있죠. 종론은 기신론 같은 게 종론입니다. 예를 들면 기신론이나 지도론이나 모두 그런 것은 유식론 같은 건 다 종론이에요. 성론은 하암론 같은 건 성론이라요. 하암경을 그냥 그대로 해석했거든. 이것은 예를 들면 하암론 같은 거. 그러면 지금 금강 삼매경
논도 이 성론에 해당됩니다. 이건 바로 성론입니다. 종론이 아니라요. 종론이라서는 경문을 직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그걸 중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논리체계를 세워서 자기가 논을 쓰거나 논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종론이라고 합니다. 성론이라서는 그 경문에 대해서 낱낱이 해석하는 것이 성론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매 경소기 때문에 이것은 성론이죠. 중국 사람들이 원효대사를 굉장히 숭배하고 잘 봐서 잘못했어요. 소국의 스님이라도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그 저기에 회원기에도 보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던 사실을 기록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떠받듭니다. 원효대사를. 그리고 청량국사 같은 이도 하음론 하음경 소를 쓰실 때 정법 원공이라고 하음경의 맹장인데 현수대사 제자인데 정법 원공은 여지없이 박사를 내고 반박을 하고 막 공격을 해도 원효대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량국사 같은 그런 대가라도 원효대사를 굉장히 두렵게 보고 숭배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효법사는 사교로 보셨죠? 현수는 오교로 봤고 사교로 보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대 시교를 사교로 봐요. 네 가지 교로. 천태 지자도 사교로 보았죠. 사교 네 가지 교로. 부처님은 일대 시교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수는 오교로 본 겁니다.